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HLB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금요일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어요. 최근에 보여줬었던 하락폭 대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선방을 해주는 하루였고요. HLB의 흐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주분들 요즘에 원체 말이 많아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조심하라라는 말씀과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1차적으로 뭐 요즘에 보이스피싱 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애초에 버리십시오. 거기는 거의 99% 사기입니다. 고수익을 보장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올라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어떻게 무조건 올라갑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무조건 올라가는 거를 확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투자의 실패와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투자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내부자 정보를 알아도 100% 확신할 수 없는 게 주식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본인이 100% 확신합니까?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거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두 배, 세 배 갑니다. 이거는 수백 프로 폭등할 수 있습니다. 폭등 엄선주, 폭등 예상주 이런 것도 조심하십시오. 지들이 사라고 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다라고 하면 말 같지도 않... 여러분 몇백 퍼센트 올라간다라고 이거 무조건 작전주라고 세력주라고 이거 이런 거 사야 된다라고 하면 니들이 사라고 해요. 여러분 아셨죠? 저희도 200% 수익을 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홍보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거는 시장의 운도 같이 따라줬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 정도 수익률을 분석만으로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 월스트리트 워렌 버핏 정도 되면 잡아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수년 수십 년간 투자해가지고 그만큼 시장의 운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런 거 혹하지 마십시오. 혹은 여러분들 원금을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게. 제가 가끔씩 뭐죠? HLB 브리핑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다른 영상을 거의 안 보는데 한 번씩 보면, 뭐, 이제 원금 보장부터 시작해서 오만 가지 것들이 이제 다 있는데,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불법은 아니다. 막 그런 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고수익에 안전한 고수익이라는 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회사 혹은 보이스피싱 혹은 사기를 걸러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럼 HLB 흐름 좀 보겠습니다. HLB만 봐도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런 적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쵸? 내가 HLB를 여러분들 영상을 이렇게나 오래 촬영하면서 한가가 썼을 때 라이브 방송까지 킨 사람이에요. 근데 단 한 번도 여러분들께 이거는 무조건 올라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차라리 굉장히 매력 있는 구간이면 분할 매수해야 된다. 혹은 일정 구간 올라오게 되면 분할 매도해야 된다. 까지 이제 브리핑을 자주 드렸었죠. 그럼 지금의 HLB는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말씀드린 그런 골파이 구간이 나와주고 있어요. 제 앞구간도 흐름을 한번 같이 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보세요. 주가가 차트를 잘 만들어주고 나서는 항상 이런 골파기가 나와줘요. 주가를 지지구간에 깨트려버리는 골파기가 나와주고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와줍니다. 이것도 삼각 수렴형 차트를 이렇게 샥 만들어주고 한가 때린 다음에 빵 터뜨렸죠. HLB.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앞구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똑같아요. 맥락 자체가 굉장히 똑같다는 걸 지금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골파기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왜 이런 게 나와주는지. 이것도 보세요. 차트 막 만들어주다가 코로나 때 이렇게 한번 뺐다가 고가 돌파 시도하고, 이것도 다시 한번 유의미한 구간 깼다가 상한가 한번 올리고 쫙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차트 지지구간 제대로 만들어주는 척 했는데 여기서 하한가 갑자기 뜬금포 하한가 보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라이브 방송을 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준비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빵 이 정도 띄우고, 이 흐름이 눈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흐름과 형태를 전형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준 기업 중 하나가 HLB예요.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사세요.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소위편에서 개미가 너무 꼬였다라는 거예요. 개미가 꼬여가지고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개미 털기거든요. 이런 건
이런 거는 다. 지금 HLB도 압구간 샤트를 너무나도 예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HLB도 압구간 샤트를 너무나도 이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 수밖에 없었던 차트였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사고 싶었었던 차트였었어요. NDA 이슈도 얼마 안 남았었고. 그러니 지금 여기서 골파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들고 있다라고 하면 이양 물고 버티셔야 돼요. 그냥 버티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아쉬운 상황인데,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이 골파기 구간 나와주고 난 뒤에 막 올라갈 때에는 제가 매도 타이밍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도하시면 됩니다라고 브리핑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동안 심심하시니까 허빙제 TV와 함께 좀 꾸준하게 수익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시고 HLB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허빙제 TV가 또 좋은 종목들 챙겨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 많이 준비를 해놨고 교육도 해드리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관리도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저희가 할수 있는 대로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뭔가 막 현혹된 수익률이나 현혹된 부분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러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매매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꾸준히 수익이 나면 충분히 짭짤하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